그동안 국정원은 중국 정부가 위조로 지목한 이 세 건의 문서 모두 외교 경로를 통해 받은 것이라고 주장해 왔는데요. 세 건 모두 외교 경로가 아니라 국정원이 입수한 문서로 드러났습니다. 외교부가 정식 외교 경로를 밟았다고 주장해온 한 건의 문서, 이 허룽시 공항국이 발행했다는 이 사실 확인서도 중국 정부의 공식 확인을 거치지 않은 문서였다는 건데요. 이 문서는 새로운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문서는 내용은 같지만 서로 다른 두 팩스에서 보내진 겁니다. 두 장 중 먼저 선양 총영사관에 도착한 이 문서의 발신 번호를 추적해보니 전화 사기나 범죄에 사용되는 번호였습니다. 이 때문에 문서의 위조 전달 과정에 중국 범죄 조직이 개입된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고 있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5일 중국 선양 주재 한국 총영사관. 4시간 동안 방문 조사에 나선 민주당 진상조사단은 선양 영사관을 거쳐 법원에 제출됐다는 세 건의 중국 문서 모두 공식적인 외교 경로와 공증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인철 영사가 공증을 받았다는 삼합변방검사참 답변서의 사서 인증은 이 영사가 번역한 개인 문서를 확인한 정도로 공신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문서를 작성했고 그 사람의 사인이 맞다라는 것을 이 공증 담당하는 영사가 확인해 준 것뿐입니다. 즉 이 그 사서 인증이 중국 정부의 공식 문서를 확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세 건 모두 외사 판공시를 거쳐서 온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외사 판공시를 거쳐서 온다는 것은 영사 확인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잖아요. 근데 그게 없었다는 겁니다. 허룽시 공항국 명의의 사실 확인서는 그동안 검찰과 국정원이 분명히 공식 외교 경로를 통해 받았다고 강조했던 문서입니다. 검찰에서 선양 한국 영사관까지 과정은 공식 문서를 주고받은 것이 확인됐지만 영사관에서 허룽시 공항국 사이에 문서를 주고받은 과정은 여전히 의문투성입니다. 총영사관 측은 허룽시 공항국에 팩스를 보내 사실 확인서를 받았을 뿐 별도 전화나 접촉은 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중국 당국은 이 사실 확인서를 위조라고 판명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뉴스타파 현지 취재에서도 허룽시 공항국 관계자는 사실 확인서를 선양 영사관에 보낸 사실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허룽시 공항국에선 발급한 적이 없는 사실 확인서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내용과 도장까지 똑같은 사실 확인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두 개의 문서를 각각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둘 다 11월 27일 허룽시 공항국에서 팩스로 받았다는데 발신 번호만 서로 다릅니다. 1시간 20분 차이를 두고 전혀 다른 팩스 번호로 같은 문서를 받은 것입니다. 나중에 받은 번호가 실제 허룽시 공항국 팩스 번호와 일치합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처음에 발신 번호가 허룽시 공항국의 공식 팩스 번호가 아니어서 다시 받았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담당 검사도 지역번호 043이 찍힌 허룽시 공항국 팩스를 실제 받은 증거라며 선양 총영사관의 팩스 수신 대장과 함께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눈에 띕니다. 발신 지역이 확인된 9680 팩스에 185라는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팩스 대장을 자세히 보니 지난해 11월 27일 하루 유일하게 받은 팩스가 바로 185번입니다. 결국 정작 팩스 대장에 기록된 것은 의문의 팩스 번호 단 하나뿐인 셈입니다. 허룽시 공항국 명의의 이 의문의 팩스는 도대체 어디서 보낸 것일까? 별도 지역번호가 없는 점으로 미뤄 한국영사관이 있는 이곳 선양 지역의 번호로 보입니다. 일단 이 번호가 실제 사용하는 번호인지 확인해봤습니다. 9680-2000번이 선양 번호가 맞는지 이 지역 전화로 8자리를 눌러봤습니다. 您好,
없는 번호입니다. 검찰이 설명한 것처럼 혹시 허룽시 공안국의 다른 사무실 번호가 아닌지 허룽시 지역번호 043 번호를 넣어 다시 시도해봤습니다. 역시 없거나 이용이 중지된 번호입니다. 도대체 이 번호의 정체는 무엇일까? 중국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인터넷 포털에서 검색해보니 특이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선양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사용되는 인터넷 전화로 주의하라는 글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질문자가 9680에 2000번은 무슨 번호냐고 묻고 있습니다. 컴퓨터로도 전화를 걸 수 있는데 이 역시도 또한 사기 번호이다. 사기 종류로는 은행카드 비밀번호나 휴대폰 비밀번호를 요구할 수 있다. 한국에서도 피해가 많은 이른바 피싱, 전화 사기 등 범죄에 이용되는 번호라는 얘기입니다. 이 번호에 속지 말라고 보통 이동통신사 대행이라면서 속이려고 하는데 전화비를 빼앗아 간다거나 그럴 일이 많다고 하고 있습니다. 所以一般给中国人打的时候呢，我们这边的话就是不会接，因为如果接了的话，很可能就是说会改变我们的手机费，可能会扣我们手机费，然后或者是以一些其他人的名义呢去诈骗我们。 현재는 사용되지 않지만 허룽시 공안국과 관련 없는 번호란 건 분명해 보입니다. 범죄와 관련된 번호를 통해 위조된 허룽시 공안국 공문이 왔다는 것은 이 과정에 중국 현지 조직의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들게 합니다. 가장 중요한 증거이면서 범인들을 찾을 수 있는 어떤 핵심 고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팩스 번호를 추적해서 그 장소에 누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추적해서 지금 범인을 잡아야 되는 단계인데 조금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중국 공문 위조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은 지난 25일 검찰에 20여 장 분량의 자체 조사 결과를 보냈습니다. 증거 조작은 없었으며 이미 노출된 이인철 형사는 단순 전달자에 불과하고 문서 입수는 제3자가 맡았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실 규명을 위해선 국정원과 외교부에 대한 강제 수사가 필수적이지만 현재 검찰의 태도는 미온적입니다. 검찰은 세 건의 위조 문서 전달에 관여한 핵심 인물 이인철 형사를 사태가 터진 뒤 2주나 지난 뒤에야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 형사의 전임자로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수사에 깊이 관여한 신모 전 형사와 이모 부총 형사는 국내에 있지만 조사 여부조차 불투명합니다. 같은 기관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상급자인 이모 부총 형사가 한 보름 전에 귀국을 했습니다. 이인철 형사를 포함해서 이 세 명에 대해서는 수사 및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 해야만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까. 국가의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의도적으로 증거를 조작해서 판사와 재판정을 속이고 피고인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려고 했다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거든요. 이 부분은 간과해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적법 절차에 따라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천주교 인권위원회는 이번 사태에 관련된 국정원 직원들과 수사검사 두 명을 국가보안법상 무고와 날조 혐의로 고발했고 시민단체들도 독립적인 특검만이 유일한 방법이라며 특별검사 임명법 제정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뉴스타파 정준입니다.